아. 뭐야? 아우, 왜 깨져? 아우! 너왜 이렇게 딱딱해 또? 생각보다 오늘 영상은 조금 편하네. 만들기가 쉽다. 만들기 쉽지. 금방 끝났어. 곧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래?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까 우리 9주년 됐는데 좀 특별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9주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요리를 나에게 해주는 건 어떨까? 내가? 갑자기? 오랜만에 먹고 있네. 집에 먹을 거 있나? 집에 별로 없어. 냉동 삼겹살? 근데 그거 먹으려면 자기야, 쌈 채소나 파채 같은 거 필요해. 이게 다 은우 거밖에 없어. 은우 재료밖에 없잖아, 이거. 우리 은우가 소중하지. 그럼 뭐 먹을 거 사올래? 나도 올게. 그러면 그거 할까? 저녁 차려 먹는 9주년 기념 브이로그 찍을까? 그러면 자기가 장을 좀 많이 봐와. 근데 이거 카메라 왜 찍는 거야? 아니, 이거 장 보는 거부터 찍으라고? 찍으려고. 어떻게? 내가? 그 자기가 장을 보러 나가, 그 다음에 장을 봐와, 그 요리를 해. 그럼 장 보는 것도 찍으라고? 아니, 가는 거 가는 것만? 내가 인사해줄게. 갑자기 찍게 됐네? 지갑 챙겼어? 응, 여기 맛있는 거 사와. 먹고 싶은 거 없다고? 몰라, 그냥 뭐, 고기 같은 거? 알았어. 갔다 와. 연락할게. 사실은 제가 몰카를 찍으려고 아주 지능적으로 순남님을 내보냈습니다. 무슨 몰카냐면, 이제 안 들리겠죠? 무슨 몰카냐면, 그 탄산 초콜릿 만들고 남은 레몬 캔디가 있거든요. 그 캔디를 초콜릿 사이에다가 그팍 터지는 탄산 사탕을 같이 넣어가지고 순남님을 속여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순남님이 신 거를 잘못 먹거든요. 근데 겉은 초콜릿이라서 아마 그냥 초콜릿인 줄 알고 잘 받아 먹을 거예요. 일단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니다, 이렇게 할까? 아, 이게 혼자 찍으려니까 지금 카메라 구도도 막 멘붕이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카메라를 하나 더 세팅을 해야겠어요. 제가 혼자 잘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까 그 탄산 초콜릿 만들 때 썼던 틀인데 제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몰래 빼놨거든요. 근데 순남님은 저 레몬 사탕이 재료에 있었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관심이 없을 건데 제가 몰래 숨겨놨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어디다 숨겨놨냐면 여기가 제가 두고 보관하는 데인데 초콜릿도 미리 녹여놓고 탄산 초콜릿 아니 다시 긴장해가지고 초콜릿도 이렇게 녹여놓고 레몬 사탕도 여기 넣어놨는데 잘 몰라요. 이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초콜릿 그리고 이거 사탕 여기다가 그 탄산 캔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몰래 빼놓은 이 캔디를 엄청 많이. 이거 먹으면 대박이겠다.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초콜릿을 얹을 건데. 초콜릿이 모자라 보이냐. 시간이 없어. 진짜 초콜릿 완전 시킬 시간도 없어가지고 약간 퍼킹 캔디가 치고 있어요 지금. 아마 혼자 몰래 이거 몰카 말고 그냥 초콜릿 만들어놨다고 할 건데, 몰래 만들어놨다고 하면 약간 감동할 수도 있어요 순남님이.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나갔다 오는 동안 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선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감동하는 타입이거든요. 감동 안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 상태로 굳힐 동안 굳혀야 되는데, 순남님이 오기 전에 굳혀서 잘라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굳어라.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자기 왔어? 마트에 사람이 많아. 많아? 응.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아니, 오랜만에 봉골레 파스타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다 산 거야? 아니, 근데 막상 별로 안 좋았어. 아, 그래? 응. 근데 원래 무시로기를 해야 되는데 바지락밖에 없더라고. 아, 그래? 아, 그래서 바지락을 해야 될 것 같아. 쉬었어? 아니, 나 이거 뭐야? 자기 간 동안 그거 만들었어. 자기를 줄 초콜릿. 초콜릿? 언니. 아, 발렌타인데이 멀었는데. 9주년인데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래서. 아, 감동인데 난 준비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남은 초콜릿으로 좀 만들었어. 별로 안 돼, 양은. 그래? 이따 먹어봐야지. 자기 그거 좋아하잖아, 크런키 같은 거. 어. 그거 넣었어. 그래서. 아. 쉬려고 했는데 초콜릿 남은 것도 아깝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은우 상어. 은우 상어 아니라고? 이제 노래도 킬 줄 알고 작동법도 다 알아. 0077 0077 0077. 아, 초콜릿 써먹고 있었던 거야? 응. 아, 엄마랑 초콜릿 먹는다, 은우야. 오늘도 먹고 싶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초콜릿. 기대되세요? 눈 감아야 돼, 근데. 왜, 눈은 왜 감아? 이거 서프라이즈니까. 서프라이즈니까? 응. 알았어, 일단 눈을 감을게. 기다려봐. 오늘도 먹고 싶어? 은우는 조금 더 커서 언제까지 감아야 돼? 아, 건데? 아, 입을 아, 해, 이제. 아. 아. 맛있어? 응, 탕탕 튀네. 뭐야? 아우, 왜 깨져? 아우! 왜 이렇게 딱딱해 또? 내가 냉장고에 넣고 꺼내는 걸 까먹었어. 맛있다. 엄마가 아빠한테 좋은 걸 안 주고 이상한 걸 줬는데. 아, 이상한 거 아니야. 맛있지? 아우! 레몬 초콜릿인데? 안에까지 먹었어? 응. 오, 셔! 맛있다. 맛있어? 응. 그러면 하나 더 먹을래? 응? 하나, 똑같은 거? 아, 똑같은 거 안 싫어. 그럼 내가 진짜로 다른 거. 진짜, 와. 아직도 신기 씹혀.
이걸 안 신 거. 아까 만든 거. 녹여, 녹여, 녹여. 그거 맛있지? 아직도 신기해, 시켜. 오늘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내년에 발렌타인데이 때 엄마 해줄 거야. 맛있다. 입안에서 막 튀네. 그치. 생초콜릿인데, 팝핑팝핑 하는 초콜릿. 내 취향은 녹차를 안 먹어봤지만, 화이트가 훨씬 맛있는 거 같아. 아, 그래? 아무튼 자기를 위한 초콜릿이야. 이거 레몬 더 많은데 어떡해? 다 먹어줘.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해줬으니까 난 화이트데이 때 선물해줄게. 기대하겠습니다. 은우야! 은우야! 엄마 기대한다. 엄마랑 엄마 주 선물 같이 만들까? 응?